TI를 같이 이렇게 지금 배우시는 거 함께 계속 하나하고 있는데요. 자, MBTI 어울리는 직업 추천. 아, 이제 그래서 이제 MBTI에 우리 이영수 날개님 ISFP 해주셨는데, 우리 권혜령 날개님도 혹시 아시면 바꿔주시고요. 우리 정계순 날개님도 본인 유형으로 좀 바꿔주시면은 더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셰론 날개님도 한번 바꿔주세요. 우리 신나는 날개님. 네. 네, 바꿔주시면, 우와! 정지수 날개님 ESFP. 아, 맞아. 저번 주에 우리가 P들이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셰론 날개님 INFP. 그러니까, 인프피. 이 MBTI를 가장 좋아하는 유형이라고 해요. 인프피. 네, 우리 이영수 날개님도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S.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그런, 그러니까 서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네, 그런 스타일이실 수 있죠. 자, 우리 권혜령 날개님도 MBTI 한번 해보셨으면은 이름 옆에, 그때도 저 P셨던 것 같은데, 네, 해주시면 좋고요. 자, 볼까요? ISFP 있으신 분들 있으니까 호기심 많은 예술가. 딱! 유재석이 ISFP였어요. 유재석이 보면은 프로그램 진행할 때도 되게 인간적이고 그러잖아요. 누가 무례하거나 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강압적으로 할 때, 막 유재석 같은 경우 얼굴 빨개져가지고 되게 그막 흥분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정재순 날개님. ESFP 어울리는 직업 뭘까요? 맞으세요? 우리 이영수 날개님. 그래서 디자이너, 만화가, 비서, 약사. 오, 호기심이 많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술 쪽도 잘 맞네. 그 누가 유재석 잘 맞네. 음향, 사육사, 맞아. 수의사, 맞아. 수의사 딱 맞아. 유재석 수의사 잘 어울리지 않아요? 자, 우리 이영수 날개님 봤고요. 우리 권혜령 날개님 똑같으세요. 지금 두 분이 똑같으시고. 자, 그다음 우리 정재순 날개님 ESFP.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ESFP 여기 밑에 있죠? 코미디언, 의상 디자이너. 제가 옛날에 그 2PM이라고 가수랑 같이 MBTI 재밌게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영이 ESFP였어요. 우영. 진짜 이렇게 그 연예인들 있잖아요. 진짜 막그 순간적인 그런 발산 능력이잖아요. 순간적으로 약간 충동성. 와, 우리 정지순 날개님, 미수심리 상담사시군요. 아, 역시, 우리 미수심리 상담사입니다. 우리 정지순 날개님. 미술 쪽으로,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그런, 우리 친구들이랑도 잘 이렇게 맞으실 것 같고, F시기 때문에 더, 잘 마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스터디하는 분 중에 상담사님들 좋아하시고, 상담사님, 그다음 선생님, 교사, 선생님도 실제로 많이 스터디 참여하셨고요. 그다음에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그다음에 강사님들, 네, 그런 분들 많이 참석하시는데, 또 커리어나 뭐 직업 상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참석 많이 하시는데요. 그리고 좋고요. 그냥 일반 주부님들 또는 이제 엔잡 같은 거좀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자유로운 연예인인데 미술 심리 상담사 어울리세요. 네, ESFP. 딱 틀에 박힌 것보다 자유롭게 생각하시고 도와주는 거를 기뻐하시고. 여행 좋아요. ESFP 여행. 그냥 떠나는 거야. 그냥 느낀대로. 막 제이들은 뭐 예산, 누구 갈 거고, 뭐 누가 준비해야 돼. 이거를 먼저 딱 틀을 생각한다면 ESFP 같은 경우는, 여기 ISFP도 그렇고, 내가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그냥 오늘은 왠지 센치해.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게 되시는 거죠. 네, 어울리는 직업 추천드렸습니다. 우리 권혜령 날개님, 보석 세공사, 음향 디자이너, 만화가 어울린다, 만화가. 자, 이런 것들 마음에 드시는지요? 네, MBTI별로 어울리는 직업. 자, 우리 지금은, 네, 여행 정말 좋아한답니다. 정지순 날개님, 맞아요. 여행. 네, 대구에서 하실 때도 여행 진짜 좋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대부분
이 FP들 있잖아요. F하고 P가 붙잖아요. 감정이면서 P가 붙잖아요. J가 아니라 P. 그러니까 인식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F하고 P가 붙었으니까 얼마나 조금 더 감정적으로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느낌, feel을 느끼면은 더 이렇게 잘 움직여지는. 네. 그래서 때로는 이게 좋은 면으로는 되게 사람이 진짜 감정적이야, 감성적이야 라고도 이제 들어주시겠지만 너무 기분파야, 바열질이야. 이게 너무 이제 왔다 갔다 해. 이런 얘기도 들으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근데 여행 너무 재밌게 잘 가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이영수 날개님, 권혜령 날개님, 또 이거 이거 마음에 드시나요? 보석. 네네, 맞아요. 네. ES, 네, 우리 정지수 날개님 감사합니다. ESFP 호기심 많은 예술가, 사육사, 약사, 비서. 되게, 그러니까 ESFP는 챙겨주는 거 잘하세요. 챙겨주는 거. 현모양처. 그러면서도 이제 약간 P적인 FP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분에 의해서, 네. 이렇게 잘 따지고 막 이런 것보다도 그냥 기분에 그 사람에 좀 맞춰주고 좀 해야 될 소리도 못하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끙끙 알아. 이런. 네, 스타일이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셰론 님도 인프피, 그러시죠. 인프피도 약간 좀, 말씀을 잘, 열정적인, 예, 이영수 나기님, 네, 맞으시구네. 인프피잖아요. 열정적인 중재자, 사회복지사, 맞아요. 시인, 네. 이게 FP가 약간 예술 쪽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술적인 거는 그때의 순간적인 감정 이런 거 이런 거에 잘 맞으세요. FP가 많이 오셨어요. 자, ESFJ거든요. 우리 저번에 오신 우리 김민진 날개님도 ISFJ이셨나? FJ이셨는데 조금 더 FJ 저는 ESFJ거든요. 저는 이제 외교국이 사교적인 외교관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뭐 규범을 있고 틀이 있고 약간 책임을 지는 거 지배인이군요. 교사. 네, 이런 스타일. 그 대신 조금 더 F기 때문에 좀 더 친화적인 그런 느낌이 있으시죠. 네. 이렇게 MBTI로 직업군이라든지 그런 사람의 어떤 스타일을 아시기 때문에요. 상담하시거나 그럴 때 너무 좋아요. 아까 제가 잘 말씀을 저번에도 드렸지만 MBTI를 꼭 학문적으로 어떤 그 틀에 맞춰서 정확도를 요구한다. MBTI 16가지인데 다 맞지 않아요. 그 유형이라 하더라도요. 그 성향의 분명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기보다도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그 사람의 아이스브레이킹 네, 서로의 그런 어떤 그런 좀 얼어붙은 그런 관계를 좀 서로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툴로 이용하시면 MBTI가 너무 좋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지금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요. 자, MBTI의 모순. MBTI. 네. INTP. 똑똑하지만 순진하다. INTP. 인팁들은 좀 차가운 느낌이 있어요. 근데 딱 그것만 생각해. 인팁. 아주 순진하지만, 아주 똑똑하지만 순진한 그런 느낌? 조금 약간 차가운 느낌? 그런 면 있어요. 네. 그래서 똑똑하게 보여지지만 오히려 순진하다. 모순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ISFP는 없네요. 네. 자, 회사 동료 유형, 여기에 보면, 회사 동료 유형, 볼까요? 자, 여기에 있으신 ISFP. 네, 비폭력, 불복종, 약간, 우와, 오인규 날개님 들으셨어요. 네. 오인규, 네, 어서오세요. 우리 오인규 날개님. 반갑습니다. 우리 오인규 날개님. 딱 지금 우리 MBTI 하고 있었어요.
MBTI 딱 할 때 로인규 날개님, 예, 감사합니다. 아까 인팁 하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ISFP 오늘 많이 오셨잖아요. 비폭력, 불복종, 어떤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ISFP는 좀 그 많이 이게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막 이렇게 네, 퍼주고 잘해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오인규 날개님도 본인 유형을 가르치고 써주시면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ESFP. ESFP. 여기 있어요. 관종 그 자체. 말이 좀 너무 센데? 관종 그 자체. 그러니까 ESFP는 뭐냐면은, 자기가 관심 받는 걸 엄청 좋아하시고, 또 그렇게 많이 수다도 하는 걸 좋아하고, 좀 이렇게 기분대로, 느끼는 대로,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좋아한다. 이제 이런 걸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전,